단정해 보이냐? 아니면 나 거울 보고 와야 돼. 단정해 보이냐고. 윤서야, 좀 상의계가 앉아라. 와, 나 저 새끼. 너 밖에서 보면 수학실 맨날 자고 있어. 야, 수학생님 괴롭겠다. 그럼 어떡하냐? 수학생님 뭐라 하냐, 윤서한테? 아무 말 안 하냐? 수학생님 내한테 뭐라 하냐? 자, 해보자, 한번. 네,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아주 잘할 것 같아. 기복이 심할까, 사람이? 왜 그러지? 전라도서 그런가? 저희 아빠 전라도 사람. 아빠도 기복이 좀 있냐? 없어. 사람 문제구만.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어. 사람 문제였어. 자, 해볼게. 잘 해볼 수 있어. 하나, 둘, 셋. 자, 윤서. 1번. 자. 항상 연결어가 나오면 두 개가 기억해야 돼. 연결어가 나오면, 자, 연결어가 나왔다. 그러면 연결어의 뜻. 두 번째는 앞뒤 관계. 이걸 먼저 외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된 사람은 선생님한테 이거 자료 달라 그래야 돼. 이거 연결어 자료 달라 해서 이거 암기하고. 자, 너는 지금 됐다는 전제에서 해볼게. 자, 그러면, 자, 봐봐. 연결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선방이야, 선방. 선방이 무슨 말이야, 복용아? 뭐야, 지연아? 뭐야, 아리마? 그럼 너는 거기 유형별풀이 선방이라고 써졌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 그지. 아니, 생각해봐.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 이 네 군데에서 어디로 공격할지 모르면 두리번 하다가 등에 칼을 맞겠지.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공격하는 게 밝혀지면 여기만 대비하면 되잖아. 똑바로 하지. 그럼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자, 마찬가지야.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연결사가 10종류라고. 역접이, 역접 한 종류, 대조, 역접 대조 두 종류하고 순접이 8종류가 있어. 근데 생각해봐라. 여기에 for example 두 개하고 similarly 두 개잖아. 그럼 두 종류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방향성이 10개에서 2개로 줄잖아. 그러니까 뭐야? 선택지를 활용해서 방향성을 정한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야.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좀 이따 주제하고 다 똑같아. 무조건 방향성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해볼게. 이제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지를 좁혀보자. For example이잖아. For example이 나왔다는 건 앞에가 뭐 뒤에 뭐? 그지? 앞에가 주제, 뒤에가 특정한 예시. 왜? 어떻게 하죠? 너 몇 시에 들을 거야? 다섯 시인 줄 알고 그냥 와서 단어 외우고 있어. 야, 씨, 그럼 다섯 시에 들어왔어야지. 아, 그래요? 일곱 시 못 들어? 네, 학원 가. 아, 새끼, 왜 답답하네, 또. 뭐, 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몰랐어요. 주중에 몇 시 오냐? 주중에 6시 반쯤 오는데. 6시 반에? 네. 그러면 그렇게, 그날 10시까지 할 수 있지? 네. 그럼 그날 10시, 8시 수업을 듣때, 네. 6시 반에서 그 1시간 반 있잖아. 네. 그때 오늘 그거 듣고 시작하자고. 보면 알지? 그리고 지금 유형별 풀이를 다음 시간에 네. 지금 문장 삽입하고 ABCB라고 흐름관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라 했잖아. 네. 다음 시간 1번이 주제거든? 네. 1번을 해와. 1번을 해와. 1번을 해와. 네. ABC까지 먹는 거야. 그게 대한 그럼 여기까지 남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방패 대한 내용. 왜? 그거예요? 어? 몇 시에 갈 건데? 지금 갈라 했는데 10시까지 나와. 너 원래 몇 시까지 하는데? 저 원래 5시인데 오늘 1시간 더 먹어. ABC는 다음 시간에 해. 아마 올 때마다 유형 하나씩 끝내. 유형 하나씩 끝내요? 어. 네. 목표를. 왜냐면 지금 문장삽 저기는 좀 긴데 짧은 거 되게 짧아. 그럼 집에서 문장삽이 남은 거. 어? 집에서 문장삽이 남은 거. 어. 그렇게 해와. 어? 됐어. 너 뭐 좀 먹으러 와. 어? 뭐 좀 먹고 와.
근데 왜 가방을 들고 와? 저쪽에다. 어? 그래, 갔다 와. 화가 자주 나는데 큰일인데? 아, 화를 내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너 화를 낼 때 컨트롤하는 방법 있냐? 자신만의?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줘봐. 폭력을 쓰죠. 합당한 참여서. 야, 내가 폭력을 쓴 적은 없잖아. 야, 누가 들어보죠? 야, 지금 이게 신규생이 없을 게와 이제 누가 들으면 내가 폭력을 쓴 줄 알잖아. 뭔 짓이야 이게, 야리마.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다. 화를 낸다라는 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어서 나는 거기도 해. 근데 봐봐, 진짜 내가 이 지금 학원에 있는 애 중에 무조건 관대한 애도 있다고. 진짜 아예 화를 안 내. 내가 조교 선생들한테도 무조건 쉬운 것만 내고 칭찬 위주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친구도 있거든. 그럼 한편으로 나는 걔를 보면 항상 미안할 때가 있다니까. 내가 얘한테 이렇게 화를 안 내도 되나. 왜냐면 애정도. 봐봐, 화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를 기반으로 내가 애정과 열정이 있을 때 내는 거라니까. 근데 걔 있으면 맨날 칭찬만 해. 어휴, 힘내. 막 이러고 간다고. 어휴, 힘들지? 힘내. 야, 그리고 힘들면 말하고 선생님 오늘 보내줄 테니까 막 이런다고 내가. 이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내가 단순 짜증 해소를 위해서 내는 화면 가끔 있어, 가끔. 자주는 아니다. 진짜 짜증나서 그냥 짜증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 있잖아. 운전하면서 빵빵거리는 거 있잖아. 이게 원래 목적이 그 사고 예방 목적이잖아. 근데 그것이 99.9% 그냥 감정 풀이로 누르거든, 사람들이. 그랬잖아. 근데 진짜 내가, 내 화를 안 내야 되는데. 그래. 괜찮아, 이거나? 착하게. 자. 그만, 누구한테 질문했었지? 자, 우리 채빈이. 이 우리를 붙이면 좀 더 관대 보이지 않나? 착해 보이지 않나? 자, 우리 채빈이 대답해 보자. 우리 채빈이. 자. 아, 맞죠? 포 이그샘플 나오면 앞에가 주제, 뒤에가 이시잖아. 자, 근데 시밀러리하고 포 이그샘플의 차이가 뭐야? 복영아. 우리 복영아. 자, 오늘 수업은 계속 우리를 좀 붙여보는 쪽으로. 자, 포 이그샘플하고, 포 이그샘플하고 시밀러리. 이 두 개 차이가 뭐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자, 7번 봐봐. 여기서 느껴야 돼. 7번 뭐 쓸래? 뭐 쓸래야? 7번 A. 그잖아. 똑같잖아. 최근에 특특 A급이 시밀러리야. 왜냐하면 얘들이 포 이그샘플 뒤에는 뭐가 나온 줄 알아? 예시가 나온 줄 안다고. 근데 시밀러리 뒤에도 예시가 나와. 그래서 얘들이 다 틀리는 거야. 이걸로 못 푼다니까. 근데 얘들은 다 이걸로 풀겠다고 마음을 먹어. 포 이그샘플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든 무조건 포 이그샘플은 뒤에 예시다 이렇게 풀려고 노력을 한다고. 시밀러리도 뒤에 예시야. 그래서 포 이그샘플 쓸래 시밀러리 쓰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왜? 나머지는 전부 다 포 이그샘플은 뒤에 예시가 나온다 그럼 다 풀려. 근데 시밀러리하고 비교할 때는 안 돼. 자, 우리 아림이 맞춰보자. 우리 붙이니까 어쩌냐? 우리 야, 선생님 중에서 높임말 쓰는 선생님도 있지. 그럼 어떤가? 선생님이 높임말 쓰면 좀 더 저 국어 선생님도 높임말 쓰도 막 신현 선생님 높임말 쓴 선생님 맞나? 나도 오늘 한번 해봐야지. 자, 우리 아림이 한번 발표해 보세요. 야, 누군 보대? 야, 나 서울말 높임말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 자, 해봐. 오늘 지금 서울말 높임말 컨셉으로 한번 해보자. 응. 그지 그지. 우리 아림이는 좋은 대답을 주셨네요. For example은 앞에 뭐가 나와? 내가 서울말 그러니까 나 서울이라고 쓸 뻔했다. 자, 앞에 주제가 나온다고. 지금 뭔 말이냐면 아시아 경제가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일본 경제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similarly는 뭐냐면 똑같은데 아시아 경제가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렇게 나온다. 이걸 꼭 해라고. For example은 주제, for example 예시. Similarly는 주제, 예시 1, similarly, 예시 2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아주 특이한 형태야. 그래서 similarly하고 likewise를 꼭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뭔지 알지? 좀 너무 중요해. 꼭 기억해.
그러니까 for example만 뒤에 예시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아주 중요해. 생각해봐. 1번하고 7번 안에 똑같은 문제야.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우리 윤석. 자, 우리 윤석. 자, 여기에 A가 뭐에 걸려요? 여기 A가 뭐에 걸리냐? 빨리 해. 어? For example 왜? 아주 크게 말해요. 자, teach someone a skill 이거잖아. 누군가에게 기술을 가르친다 이거잖아. 그럼 여기 봐봐. teach someone 대신에 friend가 나왔고 skill 대신에 뭐가 나왔어? how to make egg rolls가 나온 거잖아. 예시가. 예시로서 egg roll하고 친구가 나왔잖아. 자, 이게 similarity가 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teach my brother 동생 그 다음에 cupcake 이런 게 나왔으면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나왔으면 중간에 어디에? 여기에 나왔으면 시밀러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지?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포 이그샘플이니까 그러면 선택지 B가 좁혀졌네. 선택지 B는 어떻게 된 거야? however 쓸래? as a result 쓸래? 그럼 여기서 미리 예상하라고. 자, 윤서야 however가 나오려면 앞뒤 관계가 어때야 돼? 그지? 대칭성. however가 나오려면 앞뒤가 대칭성 B를 기준으로 자, as a result가 나오려면 보기야 그지? 원인, 결과. 그러니까 그럼 뭐야? 그럼 또 방향성이 두 개로 접혀졌잖아. 열 개인데.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해되지? 뭔 말인지? 대칭일까? 원인? 이걸 염두에 이렇게 봐봐. 이런 거 내가 말했잖아. 안경. 이렇게 한 거. 야, 안경은 벌써 훨씬 못생겼나? 그냥? 봐봐.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너희를 볼 때 이렇게 안경을 끼고 보잖아. 마찬가지다. 이 보고 얘기를 죽인다. 마찬가지야. 너희가 이 지문을 볼 때 이걸 끼고 보라고 내 말은.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안경처럼 끼고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내가 안경까지 벗었잖아. 이거 편집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B를 기준으로 대칭일까 원인 결과일까를 생각하면서 그걸 안경처럼 끼고 지문을 읽은 사람은 immediate하고 delaying이 바로 보였어야 돼. 그걸 생각하고 본 사람이라면. 그럴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게 아니고 대조가 대조일까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봤다면 이 대칭성이 바로 느껴져야 맞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 내가 항상 듣는 얘인데 한 번만 더 벗을게. 그거 뭐지? 아바타? 영화, 야, 내 안 볼래? 쳐다봐라. 그거 다 죽인다. 그 아바타 볼 때 3D 안경을 쓰면 그 화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 평면처럼 보여. 마찬가지야. 지문을 볼 때 방향성을 갖고 보면 그냥 중요한 게 퉁퉁 보여본다니까? 그럼 이 두 단어가 눈에 확 보여버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정말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니까, 봐봐. 유형별 풀이란 건 뭐야? 중요한 걸 읽자잖아. 중요한 걸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성을 갖고 읽어야 된다니까. 뭔가 목표가 있어야 돼. 대조가 아니까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이 대조가 보인다고. 됐지? 안경을 문신처럼 해볼까? 봐. 이렇게 착한 애가 있잖아. 채빈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우리 채빈이. 채빈이 오늘 안 시킬게. 이제 수업시간에. 그리고 네 명 계속 대답해.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해볼게. 자, 그럼 뭐야? 방향성을 잡자. In contrast가 두 개고 for example이 두 개야. 그럼 for example에 배웠어. 앞에 주제 뒤에 예시. In contrast는 뭐야? 대조. 이걸 생각하고 읽으면 어디서 밑줄이 바로 나와? 여기서 난 나올 것 같아. 뻔하잖아. 뭔가 두 개가 나왔잖아. 대칭성 있는. 그럼 뭐 reasonable하고 unreasonable 대조 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다니까. 근데 아니다니까. reasonable이 나오고 여기 뭐 unreasonable이 떴고 원래 얘 원래 위치는 어디야? 여기니까. 그럼 뭐 끝난 게임이지. 이게 엄직해. 방향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지문을 보면 3D 영화처럼 중요한 게 퉁퉁 떠다니게 돼 있다니까 정말로. 뭔 말인지 알지? 그거 좀 꼭 해봐. 내가 3학년 때 점수가 막 4등급이야. 근데 내가 기본기 테스트는 너무 잘해. 막 단어도 완벽하고 독해도 완벽해. 이런 애들 꽤 있다니까. 근데 그런 애들을 내가 시험지를 보잖아. 모의고사를 풀어라 해. 왜 얘가 안 나올까? 그럼 걔는 밑줄을 다 그어버려. 처음부터 끝까지. 강약이 없어. 연필자국이 막.
뭔 말인지 알지? 그 생각을 해봐. 습관이야, 습관. 중요한 걸 세게 읽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물론 독해력은 키우지. 이게 독해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단어를 다 독해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됨을 바탕으로 이제 시험 볼 때는 뭐야? 중요한 걸 세게 읽어야지. 오케이? 근데 뭐가 중요할지 모르니까 우선 독해력을 최대치로 키우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야? 인칸트레스니까 헨스 아니면 네버더레스네. 그럼 여기서 헨스를 몰라. 풀 수가 없는 거라고. 오케이? 헨스가 뭐야? 우리 채빈이? 아, 채빈이 대답 왔는데. 자, 윤서, 나쁜 윤서 해봐. 따라서니까 앞에 원인 뒤에 결과. 네버더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대조. 자, 그럼 뭐야? 대조일까? 인과일까? 이것만 생각해. 이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읽으라고. 그럼 바로 걸리게 돼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된다면. 자, 한번 이제 읽어볼게. 이건 독해니까. 자, 그러면 리즈너블한 것은 스텝 바이 스텝 방식으로 풀면 돼. 하나씩. 원 바이 원으로 풀면 돼. 그러면 언리즈너블은 뭐야?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뻔한 거 아니야. 대조니까. 자, 자, 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되는데 언리즈너블은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자, 이런 지칭을 활용하는 거 배웠지?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이게 가르치는 게 이거겠지. 이런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는 cannot 안 돼. 언리즈너블 당연하지. 반대니까. 자, 근데 왜 그러냐면 걔들은 트릭이 있는 거야. 뭔 말이냐면 분명히 앞에 사각형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 삼각형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뭔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예를 들어 뉴스 앵커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위에는 양복을 입는데 밑에는 반바지 입고 있다고. 슬리퍼에.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뭐야? 아, 이 사람 오늘 양복 입고 왔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지? 자, 지금 뭐야? 걔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자, 이런 특징이 뭐야? 트릭이나 이런 특징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좌절된다 이런 거야. 왜? 이게 아니고 실제 이건 사기지, 사기. 트릭이야, 트릭.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삼각형이라고 숨어있는 게. 지금 뭐야? 그것들이 보여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뭐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헨스냐? 대조자잖아. 그러면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인사이트. 앞에 사기, 앞에 가짜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이걸 뚫어버릴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잖아. 앞에 가짜가 있어. 겉보기하고 달라. 그러니까 뭐야? 겉표면 말고 안쪽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그건 뭐야? 원인 결과지. 앞에 가짜가 있다. 그러므로 진짜를 보기 위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잘한다. 잘해. 잘하네 아주. 훌륭해.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역시 선방. 자, for example 두 개, nevertheless 두 개네. 그러니까 뭐야? 주제 예시냐, 대조냐 이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지. 자, 그렇게 돌아왔다면 자, 여기서 뭐라 했어? 새로운 미디어라는 것은 뭐 블라블라블라 하다. 이렇게 정의가 된대, 정의가. 근데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뭐야? 올드하고 뉴를 구분하는 건 쉽다. 이렇게 됐네. 그지? 여기서 개념 정의가 나왔고 이렇게 개념 정의한다면 미디어를 옛날 거하고 최근 걸로 최신 것으로 구분하는 게 쉬운 일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야? For example이냐? Nevertheless냐? For example 뒤에 무조건 뭐가 나온다 했어? 특정 시대, 특정 장소, 특정 물건, 특정 인물, 특정 분위기 이런 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 텔레비전하고 텔레폰이 나왔네. 그럼 이건 뭐야? 특정한 무언가가 떴잖아. 따라서 뭘로 보는 게 좋겠어? For example이지. 그치? 자, 그럼 for example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for example이면 additionally냐 in other words냐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이건 순접 대 순접이잖아. 역접이나 대조가 나오면 너무 쉽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순접 대 순접이 어렵다고. 자, additionally하고 in other words를 차이가 뭐야? 우리 채빈이 뭐야? 우리 채빈이는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야, 너 대답해봐. 뭐라 했어? 그럼 좀 더 질문을 구체해볼게. 자, 앞에 문장이 뭐냐면, 자, 송요근은 외모가 저질이다가 나왔어. 그러면 어디셔널리하고 이나더로즈가 여기 들어왔다면, 자, 어디셔널리가 들어왔다 쳐보자. 어디셔널리가 뒤에 뭐 나와야 돼? 송유근은 외모가 저질이다 어드셔널리하고 송유근은 외모가 저질이다 in other words하고 비교해서 자 네가 네 금방 말은 내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예문으로 만들어봐. 송유근은 외모가 저질이다 어드셔널리 기억이 하지 마라.
진짜 죽였나. 아 진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제 거의 그 자신감 하나로 사는데 키는 되게 위축이 되더라고. 지난번에 안 와가지고 뭐지? 무슨 강사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 근데 아예 안 가거든. 근데 내가 선생을 새로 좀 뽑을 일이 있었어. 근데 누가 추천하기를 아는 원장이 그런데 가서 좀 사적인 자리에서 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왜냐면 면접 때 보면 그런 걸 모르니까 술자리에서 한번 보고 뽑은 게 좋대. 갔네? 분위기가 막 이렇게 잘 됐어. 한 열 몇 명 왔는데. 보고 이제 2차 가자고 나왔네? 근데 옆에 무슨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 근데 이제 여자분이 한 두 분 있고 남자분이 아홉 분 있었는데 남자분이 내 옆에 있던 분들이 키가 엄청 큰 거야. 그때 그 여자분이 와, 다 쓰니까 다 키가 크네요. 막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시선 이렇게 하다가 나 쪽으로 온 거지? 그랬더니 그 뭐랄까? 그 비웃는 있잖아. 비웃음. 푸하! 막 이런 느낌. 귀엽다. 하지 마. 선생님 키 180이다. 야, 내가 100, 170이 안 돼 보이냐? 선생님 키보다 커 보인단 말 많이 듣는데? 168.9? 이 분위기였죠?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잘 죽여버리니까. 자, 야, 그건 안 돼. 다른 거 해. 자, 죽여버려. 송유근 외모가 저지다. 나 편집. 자, 송유근 외모리다. 게다가, 성격도 지다리다. 뭐 이런 거 해. 차라리 내가 이거 할게. 성격도 지다리다. 이렇게 해. 그냥 키 건들지 말고. 그럼 됐잖아. 자, 그러면, 송유근 외모가 저지다. 이나도를 세봐. 포기해봐. 야, 너 조용히 해봐. 포기해봐. 송유근은 외모가 저질이다. In other words. 즉, 바꿔 말하면? 말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얼굴이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얼굴이 엉망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게 왜 함정에 걸리냐면,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개가 똑같다니까. 그잖아. 비판이라는 관점에서는. 근데 카테고리가 달라. 얘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가야 돼. 플러스 알파니까. 근데 얘는 그 같은 카테고리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외모하고 얼굴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게 구별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니까. 적어도 비판하고 칭찬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구분하기가 쉽잖아. 역점 대조는. 근데 얘는 그 구분이 어렵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불편한 거야. 분명히 공통, 게 아예 다른 건 선택지에서. 예를 들면, however하고 for example 이런 건 쉬워. 근데 이런 게 불편하다고, 이런 게 약간.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은데, 얘는 카테고리가 새로운 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그 카테고리에서 움직이는 거지. 표현만 다르게, 오케이? 이런 거 중요해, 꼭 기억하고. 윤서는 이따 남아. 자, 됐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야? 여기서 분명히, 이제 in contrast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야? 분명히 old하고 new를 구분하기 쉽다 그래서 우선 old의 얘기가 나왔어. traditional하고 그 다음에 old TV하고 텔레폰 얘기가 나왔고 대조적으로 이제 뭐가 나와야 돼? new가 나와야지. new가 나와야 되는데 TV가 나왔잖아. 근데 new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똑같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new라는 관점, 아까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다 했잖아. new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지만 뭐야? 여기서 텔레폰이라는 관점에서는 카테고리가 다르잖아. 뭔지 알겠어? 꼭 기억해야 돼. 자, 4번. 자, 4번은 1번. In addition은 똑같은 거지. Additionally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for example 똑같은 거고. 자, 그러면 뭐야? 주제 예시가 나오냐? 플러스 알파가 나오냐? 한번 봐보자. 여기서 주제. 자, 근데 여기서 뭐야? 어떤 특정인하고 특정 상황이 나왔잖아. 식사를 가자라는. 그지? 이런 상황이니까 뭐야? 특정 상황이니까 for example이 맞는 거지. 자, 이건 그거야. verbal하고 non-verbal. 예를 들면, 누가 소개팅을 해줬어,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예를 들면, 너무 이해하게 잘 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밥을 먹고 술 한잔 하러 가려고 딱 인났는데 이제 분위기가 나빠졌겠지. 인났으니까. 일어났으니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그때부터 여자분이 표정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다음에 내일 또 만나.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여자애가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참 안 돼요. 이렇게 말을 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 내일 또 만나도 돼요. 그랬을 때 글든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글든가요 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뭐야. 말로는 예스라고 했지만 표정은 완전 노를 나타내는. 이런 말과
비언어 사이에 있는 이런 불일치. 근데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뭐야? 여기에 있는 포 이그샘플을 통해서 이 단어를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지. 뭐냐 했지? 응. 그러니까 뭐야? 말은 했어. 그러나 뭐야? 열정이 리를 별표. 뭐야? 어가 없으면 준부정어. 이 느낌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few는 많이 배웠잖아. few. a few에서 어가 빠지면 부정. a little에서 어가 빠지면 부정. 이 느낌이 중요한 거라고. 엄마 알겠지? 준부정어가 너무 너무 중요해. few. 그 다음에 little 쓰는 게 귀찮으니까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이 일곱 개는 쓱 나와야 돼. 오늘 이따 또 나오니까 하들리가. 자, 그럼 for example이니까 B는 뭐겠어? B는 for example이면 however 아니면 that is네. 자, that is는 however는 많이 했으니까 that is 뜻이 뭐야? 아니 뭐야? that is. 뭐 하냐? 뭐야? 어? 그지? 아까 in other words하고 똑같은 거지. 즉 바꿔 말하면이잖아. that is to say. 왜라? 자, 그러면 however는 앞뒤 내용이 대칭성일 거고 얘는 뭐야? 똑같을 거라고 내용이. There is to say잖아. to say가 생략된 거잖아. 자, 그럼 올라가 보면 자, 여기서 답은 there is야. there is가 되는 단어 두 개만 불러봐 보게요. there is가 되는 이유. 그러니까 앞뒤 말이 however 대칭성일까 아니면 똑같을까 이것만 보면 그 방향성을 갖고 갔다면 단어 두 개의 밑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어디하고 어디야? 에이 진짜 내가 좋은 말 내가 함께 왜 높임말을 안 쓰는 거 했더니 내 탓이 아니야. 네가 나빠. 데리스도 모르고 이거 아니야. 인텐셔널하고 딜리버리 동의하잖아. 의도적인 고의적인 같은 말 아니냐. 어이씨 아니 분명히 반대말 아니면 같은 말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생각하고 같은 말을 보여버리겠지, 바로. 둘 다 intentional, 의도적인, 고의적인, deliberate. deliberate 하면 동사로서 숙고하다, 생각하다야. 근데 deliberate 해버리면 형사로서 뭐야? 생각에 따른, 즉 의도적인 이렇게 된다고. 생각에 의한 의도적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5번. 5번까지 하고 잠깐 쉬자. 자, on the other hand냐, as a result냐야. 즉, 앞뒤가 대조냐, 아니면 원인 결과냐, 이걸 생각하고 읽는 거지. 자, 그렇게 된다면 A가 안 보여, 답이. 아주 어렵다고, 이게. 지금 이게 정답률이 78%가 나왔어. 왜 그래? EBS 지문을 똑같이 갖다 써서 그래. 이게 EBS 지문이 아니었으면 50%도 나오기 힘든 문제야. 아주 어렵다고, 실제로는. 자, 우선 배울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야? 어려울 때는 B를 먼저 푸는 거야. 자, B를 보면 뭐가 있어? 시베리아라는 특정 장소가 있잖아. 이렇게 푸는 거지. 자, 10번 가봐, 10번. 10번 해볼게. 10번도 역시 A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A가 선택지가 다섯 종류가 떠버리거든, 10번은. A가 선택지가 두 개가 아니고 다섯 개야. 그럼 불편하잖아. 그러면 어려우니까 뭐야? B를 먼저 봤는데 B에서 뭐야? 노동조합 앞에서 연설을 한다라는 특정한 상황이 나온 거야. 따라서 이건 for example이야. 그럼 어떻게 돼? B를 먼저 풀면 A는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반드시 뭐야? 꼭 머물러 있지 말고 B를 풀어라고. 그럼 A가 좁혀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번은 그게 도움이 안 돼. 5번은. 5번은 즉 on the other hand 쓸래 아니면 as a result 쓸래인데 for instance를 맞춘다 해도 여전히 이게 남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선택지를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한 거야. 생각해봐 어색하잖아. 원래 여기가 however가 나오고 for instance가 일로 내려왔으면 간단하지 사실은. 근데 이렇게 풀 걸 대비해서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실제로는. 따라서 B를 풀어도 도움이 안 돼. 그렇지만 뭐야? A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B를 먼저 풀어. 자 그러면 실제로 A는 답이 on the other hand야. 이유는 뭐야? 한 단어만 불러봐. A가 답이 on the other hand라는 대조가 떠야 되는 이유. 아, 어? 어? 안 돼. 한 단어. 어? 홀스? 어딨어? 여기 이걸로 몇째 줄이야? 이거? 이거? 어. 윤서가 맞췄어. 개수. 스펠링 개수가 다섯 개야. 이 단어는 아니고.
스펠링 개수가 다섯 개야. 여기는 답이 역접 대조가 들어가야 돼. 역접 대조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한 단어. 아까 뭐 intentional delivery 이게 답이었던 것처럼 한 단어 뭐야? 한 단어. 이 단어야. 왜 이거야? 자, 이 지문을 선생님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우선 여기가 A가 있으니까 자, A에 들어갈 걸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맞히는 과정에서 자, A 앞에 문장을 소문자 A로 보고 A 뒤에 문장을 소문자 B로 볼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어? Thus가 나왔어. Thus는 적어도 순접은 순접이잖아. 원인 결과지만. 그치? 내용적으로는 유사함을 띄워야 된다고 실제로는.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while이 떴잖아. 여기 while이 떴는데 while 다음에 예를 들면 A가 나오고 콤마가 나오고 B가 나온 거야. 따라서 A하고 B는 이걸로 이어지는 거야. 봐볼게. 뭔 말이냐면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자원은 임팩트 영향받지 않는다 했잖아. 지금 뭔 말이냐면 여기서 아무리 햇빛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가 있다 쳐도 봐봐 땅 저 밑에 있는 석탄이나 석유는 영향을 안 받아. 자원 자체는 가스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왜? 땅 밑에 트랩트 돼 있으니까. 지질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이 밑에 갇혀 있으니까 지구온난화 이런 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예를 들면 클라이밋 체인지에 의해서. 따라서 A의 내용은 뭐냐면 자원, 석유나 자원 이런 그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용이 나왔어. 그 다음에 자 봐볼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not only A but also B가 떴어. A가 중요하다 했냐 B가 중요하다 했냐 복영아. B가 중요하다 했잖아.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를 읽으면 안 되고 여 뒤에를 읽어야 돼. 뒤에를 읽어볼게. 뭐야? 증가한다 가능성이 무엇에? 탐사의 가능성.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원 자체는 아니지만 이 자원에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석유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이나 탐사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된 거야. 앞에 문장은 지금. 그지?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니까. 근데 사실 이게 역접은 아니야 실제로. 그럼 이걸 통해서 맞춰야 되는데 봐봐. 여기서 while 뒤에 보면 while 뒤에 보면 뭐야? 기후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엇의 자원에 똑같잖아. 그럼 지금. 같은 말이잖아. 이 A가 같은 말이야. 얘하고 얘가 지금 같은 말이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 자원 자체에는. 근데 봐봐. 여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났고 여기 뒤에 보면 뭐야? 기후 변화는 영향을 미친다. 무엇에? 이런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요 P는 요 B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요 두 문장을 while로 연결한 거야, 이 사람은. 따라서 뭐 이 두 문장도 while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근데 while의 뜻이 뭐야? 뭐뭐인 반면에 이런 뜻이죠. 이렇게 들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 문제가 78%가 나왔어. 왜? EBS 지문을 그대로 갖다 박았어. 실제로 이게 EBS 연계가 아니었으면 40%도 나오기 힘들어. 지금 이게 끝나고 나니까 이게 분석하니까 보이지 이게 보이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실제로는. 우선 배울 거 첫 번째는 뭐야? 답의 근거 내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건 이거였지. 이걸 갖다 내가 애들이 풀어라 그러면 대부분 애들은 뭐야? 계속 여기만 뒤지게 있는 거야. 왜? A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만 뒤지게 있는 거야. 지금 뭔 말이야? 답의 근거는 뒤에 있을 수도 있다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배울 건 우선. 자 우선 첫 번째 아까 뭐다? A를 모르면 B를 먼저 푸는 게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기술. 두 번째는 뭐야? 꼭 A의 답이 A에 있는 게 아니고 B 쪽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 또는 A, B 전체를 알아야만 A의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내가 여기를 모른다고 맨날 여기만 읽어봤자 답이 안 보인다는 거야 실제로는. 이런 걸 일부러 낸다고. 답의 근거가 멀리 있는 지문을 좋아한다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우선 한번 쭉 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뭐냐 했지?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EBS 지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3학년한테. 결국은 이렇게 좀 이거에 그 당시 EBS 교재에 있을 때도 애들이 질문을 많이 했었어. 한글로 읽고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하고 내가 이렇게 분석해줬던 기억이 있다고. 한글을 읽고도 뭔 말인지 몰라서. 이게 왜 역접이냐고. 생각해봐. 석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탐사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게 꼭 역접으로 보기 힘들어. 역접 대조로는. 근데 이 사람은 역접 대조로 본 걸 뒤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 while로 연결을 했으니까. 이해돼?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EBS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을 연계 지문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건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총 3개 배웠네. 뭐야? A가 어려울 때는 B를 먼저 풀 수 있다. 두 번째, A의 답의 근거가 뒤에 있을 수도 있다. B 쪽에. 세 번째, EBS 지문은 좀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걸 배울 필요가 있어.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가자. 5분만 쉬자.